소금 넣었을 때 무슨 우레탄 같은 게 조금 만져지긴 했었거든요. 예. 이건 1, 2년짜리가 아니에요. 그 이전 거에 나온 거. 완벽하게 없어졌죠. 이제 방 쪽으로 가는 거예요. 방금 그 위에 T자 하나 있었던 거죠? 네. T자가 또 있죠, 뒤에. 네. 여기 또 T자가 하나 더 있죠? 네. 여기서 우레탄이 있던 거, 있던 데잖아요. 네. 다 깨끗하죠, 이제? 네. 이게 이제 나가는 쪽이죠, 이렇게. 네. 깨끗하죠? 물이 끓어서 절절절절 나가고 있죠. 깨끗하죠? 네. 꺾이고 또 꺾이고 네. 네. 여기서 또 꺾이고 여기 아마 이제 우리 저쪽에 나올 거예요. 우리 카메라가 거의 들어 있어. 마지막에 네, 아주 그렇죠? 네. 또 여기 여기 끝에만 보이죠? 네. 여기 지금 저쪽에 그 맨홀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끝에가. 아, 저 출구. 네. 네 저기... 출구가 저 끝에 좀 보이죠? 네, 하얀 네. 하얀 점처럼. 네. 네. 완벽하게 네. 원래대로 돌아온 거죠? 아. 100%죠, 100%. 네. 90%도 아니고 100%. 이걸 보여드릴게. 그, 우레탄 다 해결됐고, 네. 시멘트, 콘크리트 다 해결됐고, 네. 그 전에 업체가 와서 굴착까지 해가지고, 시멘트를 없앤다고 없앤놨는데, 시멘트를 다 없애지도 못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우레탄도 있는데도, 없다고 그런 것밖에 안 되죠. 그쵸, 그 저게 원래 있었는데. 네, 원래 있었던 거고. 예. 안 보일 수도 없어요. 예. 시멘트도 제거를 했다고 하더라도 꺼낸 건 아는데 저렇게 많이 있는데 안 보일 수가 없거든요. 예. 예, 그분들이 공사. 저거는 뭐 손이 안 들어가거나 뭐 그래서 그냥 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진짜 진짜 있을 만한 게 다 있잖아요. 네. 꺼내질 않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작업한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어. 네. 네, 뭐 얼마나 유명한 업체인지 몰라도 양심이 없다고 봐야지. 그렇죠. 네, 이렇게. 왜냐면 그 위에 좀 네모나게 해서 그 그라인더로 잘라낸 부분 그 위 주변에 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뭐 거기서 조금만 저 없애고 나머지 다 없애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좌우로만 조금. 네. 그래놓고는 그것도 굴착 공사까지 해서 저는 어디 파거나 하지도 않잖아요. 네. 그냥 있는 그 상태에서 몇 번 꺾여도 다 없애잖아요, 그죠? 네. 땅을 파지도 않고. 네. 그거 전혀 안 하고도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하잖아요. 네. 네. 네, 이렇게 보니까 이제 동그라미 홀이 깨끗하게 진짜 보이긴 하네요. 네, 보라고. 네. 네, 확인하라고 지금 제가 넣은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뒤로 이제 빼면서 한번 더 보면 되겠죠? 물이 조금씩 흐르죠? 네, 조금. 네, 조금씩 흘러도 이제 어느 정도 빼면 더 네. 가라앉긴 하겠지만 그냥 보자고요, 그걸로. 앞에 뒤로 뺄게요. 네. 이제 수평관이고 네. 뒤로 이렇게 나올게요. 네. 금방 꺾였고 다 깨끗하죠? 네. 물이 좀 고였죠 이게? 네, 그 저기 꺾인. 여기가 이제 좀 깊은 거예요. 네. 깊은 데는 많이 깊은 데는 절반 정도 차네. 약 한 40% 정도. 네. 이쪽 구간이 이런 구간에서 이제 기름이나 슬러지들이 고여서 난중에 막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시멘트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저게 가지 못해서 일로 자꾸 역류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기도 하지만 기름 여기는 많이 네, 찰랑찰랑 하는 데니까 반 정도 네. 꽤 긴 구간이 그렇죠. 네. 여기서는 조금 괜찮죠? 물이 좀 나오는 곳이. 네, 이런 식으로 쭉 가야 되는데. 아, 원래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잘려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런 데 되게 좋네. 여기는 경사도 굉장히 좋죠? 여기까지는. 네. 저 앞쪽으로 안 좋은 거고, 네. 이 정도는 뭐 상당히 좋은 거고. 그래서 내려오는 데인가 싶어요. 예, 예, 예. 그 그러니까, T자 처음에 있는데 말이죠. 예, 그러니까 저기서 내려와서 이 바닥에 쭉 고여있다 안에서 굳은 거예요. 배관 안에서 우레탄이 예. 흘러 내려와서 묻어있으면 저는 형상을 못 가져요. 아까는 제 모양대로 바닥에 깔려가지고 아, 그렇죠. 굳어있던 거 굳었으니까 예. 바닥까지 내려왔다니까요. 근데 바닥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있는데 그거를 발견 못 하고, 뭐, 그저 그런 거나 나왔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나온 데까지 퍼펙트하게 된 거죠. 네. 네. 성공한 거죠, 100%.